안녕하세요. 깜놀자입니다. 여기 보면 요거 빼고 이 앞에 소개해드렸던 디올트 호암바테드 해가지고 무슨 걸로고이죠? 이거 빼고 보면 디올트 드릴드, 디올트 드릴, DCD-791 여기는 DCD-736인가? 하여튼 해머 드릴 기능이 있는 거고 여기 보면 DCH-172 해머 드릴이죠. 그리고 요거 제가 가장 좋아했던 DCF-887 뭐 원칙 이 제품 나왔을 때 엄청난 인기가 있던 디올트 임팩트 드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DCF-850 요게 헤드 뭐 스펙값은 다 비슷한데 헤드가 작아가지고 어디 구석진데 작업하기에 엄청 좋은 드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디올트 제품을 소개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런 디올트 제품을 제가 상당히 좋아하고 좀 매니아 성격이 좀 있어요. 디올트 거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겠습니까? 집에 이렇게 디올트 배터리가 많아요. 전동공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어떤 메이커든 처음 사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사고 구매하고 난 다음에 그 메이커만 계속 구매하게 돼요. 그 이유가 배터리가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특히 마키다 제품 같은 경우는 호환 제품이 엄청 많이 나오죠. 마키다 배터리.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쓴다고 저도 마키다 제품 호환 배터리 임팩 저렴한 거 임팩 렌치죠. 저렴한 제품 한 개 가지고 있고 또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드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죠. 한동안 이 배터리 젠더 해가지고 다 디올트 마키다에 쓰고 마키다에 디올트 쓰고 밀워키에 쓰는 게 있고 저도 뭐 디올트 제품을 계속 구매하지만 그 중에 한 번씩 정말 특정 기능 제품 하나는 타 메이커가 더 좋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거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던 게 디올트 배터리가 많다 보니까 제가 국내 메이커죠. 얼마 전에 무슨 글라인더가 필요한데 자주 사용하지 않고 어쩌다가 한 번씩 사용하고 저같이 DIY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무슨 글라인더를 매일 쓰는 게 아니죠. 작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전에 저 같은 경우는 유선을 사용했어요. 유선 글라인더 사용하다 보니 좀 불편한 게 있어가지고 좀 저렴한 거 없나 그 디올트 배터리 가지고 보완되는 제품이 없나 찾다가 보니까 요 제품 뭐 이렇게 보면 디올트하고 칼라는 비슷한데 여기 보면 HPT란 메이커에서 출시한 무선 글라인더예요. 69,000원인가 59,000원인가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구매해가지고 무선 글라인더 필요할 때 저는 잠시 쓰다 보니까 정말 잘 사용하고 있고 유선하고 비교하면 약간 성능은 떨어지지만 그 충분히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850 사용하다가 한 개 더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한 개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메인은 아니고 집에서 이제 스페어 사용하면 좋은 거 없나 DCF-850을 살까 뭐 단 뭐 디올트 쪽이 좀 저렴한 걸 살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이 제품 사용하면서 HPT 거 상당히 만족해가지고 디올트 배터리 보완되는 임팩이 출시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번 사봤습니다. 단순 이제 낮춰놨는데 이렇게 올리면 상당히 강력하죠. 무보하실 때. 근데 확실히 소리는 틀려요. 여기는 조금 소리가 경쾌하다 해야 되나? HPT 제품은 좀 약간은 무보하실 때 돌아가는 게 약간은 좀 방정 맞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게 디올트 배터리를 호환 되는 제품군이 일단 국내 메이커 중에 HPT가 글라인더하고 임팩트 드릴이 있더라고. 칼라도 비슷한데 뭐 제조사에서 이야기하는 스펙값만 따지면 205Nm 하잖아요. DCF-850 여기 HPT 같은 경우는 사단에서 230Nm 하고는 기억나거든요. 뭐 스펙값만 그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리뷰 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걸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 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개 비교 테스트하고 그런 건 안 해요. 몰라 실제 뭐 잠시 사용하는 거 뭐 첨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는데 우리가 솔직하게 DIY 하는 정도 가정에서 사용하는 정도면
디얼트나 밀워키 이런 제품을 사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금액이에요. 차라리 뭐 그 정도 금액 투자하는 것보다 보쉬 정도 구매하든가,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디얼트 배터리 DIY 하시는 분들이니까 DIY 하는 분 중에 이런 배터리를 DIY 가능하신 분은 마키다 배터리가 가장 좋아요. 뭐니뭐니 마키다 배터리 그거 만들어가지고 호환 제품이 너무 많거든요, 마키다는. 근데 저같이 디월트를 좋아하는 사람, 안 그러면 디월트 배터리 많은 분들 이렇게 호환되는 제품들이 몇 개가 없다고. 요 HPT 임팩트를 디월트 호환되는데 호환 다른 제품들 찾아보면 디월트 호환되는 거 최근에는 한두 개씩 나와요. 글라인더 디월트 배터리 호환되는 거 최근에는 출시해요. 다른 메이커도. 근데 일단 제가 써본 제품 저렴하게 이런 호환 제품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게, 자, 요 두 개예요. 이렇게만 딱 해놓고 할게요. 이 사이즈, 대가리 사이즈가 디월트 파워공이 101mm야. HPT 임팩트 딜이 105mm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머리 또 사이즈가 비슷해요. 길이 잘 모르겠죠? 이렇게 하면 느낌이 난 게 있거든요. 그립감 상당히 좋아요. 어째 보면 그립감은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제가 디월트 좋아하게 된 동기가 그립감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립감이 이번에 산 이 HPT 임팩트 딜 여기 더 좋아. 재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케이스 재질 같은 거나 이런 게 딱 잡히는 거는, 안착되는 거는 차이가 나요. 근데 손은 제가 손이 작거든요. 손 작고 되게 굵은 편인데 저 손에는 HPT가 딱 손에 감겨요. 이런 식으로. 근데 디월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여기가 버거워요. 여기가. 그런 건 있습니다. 산마다 틀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디월트 호환되는 제품이 출시했다는 거. 뭐 진작에 출시했는데 저는 이제 봤거든요. 개인 제품도 있다는 거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처음에 영상 찍고 나서 그동안 자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디월트 파워공하고 여기 HPT 임팩트 드릴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영상은 못 찍고 실제 이제 작업하면서 사용해봤는데 너무 만족해요. 예, 사용한다고 여기 보면 스티커가 붙어있어요. 현장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작업하고 이제 가져온 건데 이렇게 둘 다 이제 스티커 붙여가지고 현장 해서 실제 사용해봤는데 단순하게 파워공 기능은 1, 2, 3단밖에 없습니다. 맞죠? 근데 HPT 제품은 여기 보면 파란 거 있고 빨간 게 있어요. 그 빨간 거에 보면 모드하고 적혀있고 파란 거는 스피드하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안 보여드리는데 빨간 게 첫 번째 단가면 목재 모드 해가지고 이게 처음에 부하가 안 걸리면 전체에 돌다가 부하 걸리면 빨리 도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에 돌죠. 전체에 돕니다. 그러다가 부하가 딱 걸리면 이게 이제 제대로 힘을 받고 피스 박아주는 역할이 있고요. 빨간 거 두 번째로 딱 가게 되면 철판 피스 모드로 해가지고 1.5T 이하 정도 뚫을 때 좋은 기능이고요. 딱 체결이 다 되면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기능이고, 세 번째가 철판 모드 2가 있거든요. T 이상 되는 거 피스 체결할 때 사용하는 거, 거기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뭐 이런 기능 필요 없어. 난 트리거 하나 가지고 간다고 충분히 사용 가능해. 그런 분은 방한 것만 눌리가지고 파워공 같이 단 조정이 가능합니다. 뭐 1단, 2단, 3단, 4단. 그리고 이제 이 파워공하고 비교해보면 그립감은 직접 만져봐도 HPT 기 확실히 좋아요. 현장에 사용해보다 보니까 저 손에는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HPT를 주려고 씁니다. 좀 편해가지고. 그런데 트레이더 반응 속도나 스타트 속도는 이렇게 딱 늘리면 바로 반응 속도죠. HPT가 확실히 디월트 파워공이 훨씬 좋아요. 이거는 약간 미묘하게 한 박자가 늦어요. 두 개 딱 돌려놓고 해보면 이거는 바로 탁탁탁탁탁탁 하는데 약간 늦어요. 이 탁탁하는 속도가. 요거하고 요거하고 차이는 느껴져요. 그런데 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작업하는 게, 제가 최근에 작업하는 게 그렇게 큰 힘 쓰는 건 아니에요. 목수들 저 피스 엄청 받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쓰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불편함은 있다. 굳이 따지면 이 LED 파워공 이렇게 삼각형, 이 제품은 밑에서 쏘아주는 거다 보니까 어두운 데서 작업할 때는 파워공이 훨씬 좋아요. 근데 가격 차이가 많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파워공 사겠냐 HPT급 사겠냐고 여쭤보면 파워공이 메인으로 하나가 있다면 HPT급을 사용해가 작업할 것 같아요. 그거 사용해보니까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요. 가격은 저렴한데 성능은 충분히 만족하고 여기 이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키스가 좀 난 데가 있어요. 제가 높은 데서 한 몇 번 작업하다 뜯어봤는데 상당히 튼튼하더라고. 재질 같은 경우는 확실히 디오이트기 재질은 확실히 좋게 재질은 좋다는 걸 느끼는데 그것도 HPT도 충분히 튼튼하고 잘 만들었다는 거. 오늘은 이 정도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해본 경험이 상당히 만족스럽고 충분히 다음에 이야기하더라도 충분히 구매해가지고 어찌보면 메인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 심도 좋고 성능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직접 작업하고 비교 테스트하는 영상은 찍지는 않았지만 제가 필요한데 그런데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괜찮고 최근에 전동 공구들이 사냥 편준화됐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 HPT 고장나면 어쩝니까? 국내 AS가 됩니다. 무상 1년인가 2년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AS가 됩니다. 그래서 AS 부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단 기계 고장일 경우죠. 내가 사용해가 고장낸 거는 유상 AS겠죠. 자, 이케가 물러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상당히 뭐 제조는 중국에서 했지만 국내 메이커 해가지고 S가에 보장하는 제품이 해가지고 저는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주변에 디오이트 사용하시는 분에게 스페어 개념으로 한두 개 정도 보유하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